닐스 헨리크 아벨이라는 이제 노르웨이의 계속 수학자, 그리고 에바리스트 갈루아라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 이렇게 두 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되게 다 짧게 사셨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 20대에 돌아가셨네. 수학자를 대표해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단명하신 분들만 보여드려서. 아, 왜 그러죠? 수학 문제를 너무 많이 푸셔서 네.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아, 안타까운 이제 사연들로 이제 담당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젊은 나이에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분들의 기여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제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걸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차원 방정식. 네. 고차원은 1차, 2차, 3차를 넘어서는 겁니까? 그렇죠. 3차까지는 3차원. 저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X 더하기 3은 5. 뭐 그럼 X는 얼마일까? 그게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게 네. 1차 방정식이죠. 조금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은 4. X는 얼마일까? 그게 2차 방정식. 그렇죠. 네. 2차 방정식이죠. 네. 비슷하게 뭐 X의 3승이 얼마?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쓰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이 같은 걸 제외하면은 이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넓이 같은 거, 뭐 사각형의 넓이를 재려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뭐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피타고라스의 가장 유명한 정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제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우리가 보통 이걸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네, 쓰잖아요. 네. 네. 그런 2차 방정식이 그 고대 그리스 뭐 아니면 그 전에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쓰였다는 거는 땅 넓이 재고 그럴 때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때도 이제 땅의 넓이를 재고 뭐 건물을 짓고 뭐 세금을 매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3차 방정식까지는 실생활에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했을 때 4차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4차는 뭐예요? 4차원 할 때 4차예요? 그렇죠. 4차원 할 때 4차인데 그 4차예요? 네. 시간과 인간이 있으면 그게 4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막 하지만 사실 4차원을 수식이 아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 말고 또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돈인데요. 네. 다들 여러분 돈에는 관심이 있죠. 4차 방정식이나 그런 고차 방정식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화폐와 금융, 뭐 이런 돈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차원이 높은 방정식이 필요해져요.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 1년에 10%, 1년에 10%의 예금을 맡기면 1년 뒤에 저희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110만 원. 110만 원. 이자를 물어봤는데 원금까지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를 앞서가신 거죠, 지금? 아, 그래요? 100만 원이니까 10%의 이자가 붙으면 이자는 10만 원이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희의 원금이 정말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상태로 10%의 이자를 2년 동안 받으면 이제 복리가 되는 거죠. 2년 동안 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는 아, 좀 갑자기 이거는 네,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복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리인 거죠. 그거 저기 인터넷에 복리 계산기에 넣으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거 제가 꼭 계산을 해봐야지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인생에 네. 다른 복잡한 게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아, 굳이 그럼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살지 않거든요. 보통 그럼요, 사람들은. 아, 단기보다 복리가 훨씬 더 좋다. 많이 준다. 아. 그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계속 네. 이자를 불려준다. 네. 네. 계산을 해서 나한테 보여줘라. 아, 그렇죠. 은행원은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때는 뭐 인터넷도 네. 없고 계산기도 없고 그러던 그렇죠. 시절이면 뭐 할 수 없죠.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에는 네, 친절한 은행원도 없고 그러면 네. 다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잖아요. 네. 1년을 했을 때 원래 원금 100만 원에서 1.1을 곱해서 110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10%의 이자를 2년 동안 받으면은 그 110%에 10%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1.1의 제곱을 곱해야 돼요. 아. 5년을 넣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계산은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1.1에 뭐 5제곱, 그러니까 5승 한 거를 이제 100에다가 곱하면 돼요. 그럼 그게 5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5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거는 원래 그냥 100만 원에다가 저희가 구한 돈만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1차 방정식입니다. 아니, 수학자들은 그렇게 재테크를 하나요? 지금부터 원금의 네. 2배가 되는 게 목표면 네. 몇 년을 부어야 하나? 뭐 이 정도는 네. 사실은 네. 계산 하면 유용하죠. 네. 앞으로는 꼭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1년에 10%씩 5년을 넣는 상품과 5년 뒤에 50%를 주는 상품이 있다.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해 이제 저런 계산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하는지는 우리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차수가 올라가는 이제 방정식들이 생기거든요. 어. 그냥 뭐 땅의 넓이를 재고 뭐 건물을 만들고 이럴 때는 1차, 2차, 3차만으로 행복했는데 네. 그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고차 방정식들이 막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아벨과 갈루아라는 그 수학자가 네. 이 고차원 방정식에서 어떤 업적을 세우셨길래 네.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아벨과 갈루아라는 두 명의 수학자는 5차 방정식 이상, 그러니까 숫자가 5거나 그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증명이죠. 요 대목에서 아마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근의 공식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근의 공식은 또 뭐지? 모르는 네.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의 공식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의 공식이라는 네. 거는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까지는 그 근의 공식이 있는데 네. 5차는 그 해를 네. 구할 수 있는 근의 공식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그 대목이 와 닿으시나요? 공식이 없다라는 네. 게요? 와 닿을까 말까 한데요. 네. 그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게 5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시절에는 발견을 못 하셨는데 시대가 발전하고 그 수많은 수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혹시 발견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가 네.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없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천년 뒤에 아무리 대천재가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으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주의 질서에 반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왔던 질문인데 네. 그래서 2000년의 문제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안 풀렸거든요. 박형주 교수님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네. 저 5차 방정식 근의 공식 찾았어요. 그런다면 저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면 제가 아는 어떤 우주의 질서에 반하니까.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으면 6차, 7차, 8차도 없는 거예요? 5차 이상은 다 없습니다. 네. 다 없어요? 이상은 다 없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펜틱이 인솔버블 하다는 걸 학교 때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았지, 그 이후에 그거보다 높은 차수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수학자께서 옆에서 저랑 네. 똑같은 거 듣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많은 위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 닐스 헨리크 아벨이라는 저 노르웨이 수학자가 먼저 방금 얘기한 5차 방정식이 풀 수 없다를 먼저 증명을 해요. 이거를 풀려고 계속 도전하는데 아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데 정말 이유가 있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닐까. 이게 안 풀리는 게 정상인 거 아닐까. 라는 발상에 전환해서 아벨이 이게 안 풀린다라는 걸 이제 보여요. 그리고 갈루아가 이게 그러면은 안 풀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왜 안 풀리지? 라고 이 방정식의 구조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안 풀리는구나를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5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5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은 풀릴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